통닭 관련 이슈가 주말 사이에 나왔습니다. 중국 정부가 이제 뭐 개입을 하면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예, 관련해서 오늘 체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홍다 관련 이슈를 또 짚고 갈 텐데요. 결국 해체 수순을 밟게 되는 겁니까?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홍다가 뭐 일단 9월 달서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었죠. 근데 그때 나올 때는 공식적으로는 나오진 않았습니다. 그러니까 그 계속 그 채권을 달러 채권의 이자를 이제 지급을 못하면서 아 이게 디폴트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가 이제 지난 이제 금요일이죠. 금요일 날 밤에 올빼미 공시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밤에 갑자기 홍다그룹에서 이제 공시를 했습니다. 공시 사항 자체가 일단 현재 그 보증 채권 2억 6천만 달러를 12월 7일까지 이제 상환을 해야 되는데 일단 상환을 못 한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못 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공시를 했거든요.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보면 홍다에서 이렇게 공시를 한다라는 얘기는 일단은 갚지 못한다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이제 과거와는 다르게 약간 이런 이제 채무 보증 관련돼서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는 향후에 이제 홍다그룹 자체가 이제 디폴트로 가는 이제 수순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. 이에 따라서 이제 중국 정부에서도 뭐 이거에 관련돼서 미리 지금 뭐 석 달 넘게 이제 준비를 했다라고 이제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광동, 그러니까 홍다를 이제 직접적으로 관할하고 있는 광동성 정부에서 일단 뭐 그 쉬자인 그 홍다그룹 회장을 뭐 주말 내에 소환을 했고요. 그리고 관련된 그 팀, 그러니까 실무팀을 일단 홍다그룹에 이제 파견을 해서 자금 사정을 이제 확인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. 일단 뭐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이제 나섰기 때문에 관련된 사항들은 어느 정도 뭐 해결이 될 거 아니냐라는 이제 기대감이 있는데요. 일단 광동성 정부에서 처리하기엔 조금 규모가 좀 큰 그런 상황입니다. 부채 규모가 이제 1조 9천 위엔,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365조라고 이제 얘기가 되고 있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 어쩔 수 없이 개입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. 일단 뭐 개별적인 기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큰 영향, 뭐 일단 제한적이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생각일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이제 홍다그룹이 이제 디폴트가 되면 단순히 홍다그룹에서 끝나는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. 특히 부동산 개발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을 얘기가 좀 계속 더 불거지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들고 있고요. 특히 12월 7일 날 지금 이제 부동산, 그러니까 중국 부동산 그 기업 중에 25위 정도 되는 이제 자자오예의 이제 달러 채권이 4억 달러가 이제 만기가 돌아오게 됩니다. 현재 만기 연장을 위해서 뭐 회사 측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채권자들의 대부분이 지금 거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되면 이제 디폴트가 불가피할 걸로 보여지고요. 이런 디폴트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부동산 관련 중국 내 부동산 기업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그런 우려감이 다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러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중국에서 부동산 관련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입니다. 중국 GDP에서 25%가 부동산 관련 쪽 이제 비중인데요. 만약 이렇게 부동산 관련 기업들이 파산을 한다든가 하게 되면 관련돼서 상당한 중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. 특히 이제 경제 성장률도 좀 많이 떨어질 것 같고요. 그거에 따라서 국내에 이제 중국 관련된 뭐 중간재 수출하는 기업도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. 네, 그렇다면은 네. 뭐 아까 전에 GDP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네. 저희가 방송 전에도 살짝 이야기를 했거든요. 네. 일단 우리 증시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업은 사실상은 없다고 봐야 되겠지만은 네. 그게 또 중국 증시로 중국 경제 전반적인 영향이 뭐 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또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. 네, 네. 어떻게 보세요? 그렇죠. 뭐 방금 말씀하셨듯이 일단 중국 GDP가 이제 성장률이 떨어진다라는 건 이제 그러니까 중국 내에 경제가 좀 안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특히 이제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중국에 뭐 완제품도 뭐 수출을 하긴 하겠지만 중간재 수출이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렇게 중국의 성장률이 떨어지면 중간재 수출도 일단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거 관련돼서 국내 기업들도 관련된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됩니다. 특히 중국 경제, 뭐 국내 경제와 상당히 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좀 타격이 좀 심하지 않을까. 그렇게 되면 외국인 입장에서도 보면 일단 국내 기업에 대한 그런 투자에 대해서 약간의 뭐 걱정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.
그렇다면 헝다 이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까지 기간을 어느 정도로 두고 좀 살펴봐야 될까요? 일단 오늘 네. 뭐 열리는 중국장은 당연히 봐야 되겠고 네. 어느 정도 좀 시간을 둬야면서 봐야 될지 일단 내년 초까지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게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디폴트가 돼 있는 건 아니고 될 우려감이 많다라는 거고요. 이거 관련돼서 중국 정부도 뭐 지금 몇 달 동안을 계속 지금 대비를 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일단 상황이 봐야.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중국 정부의 대응이 어떻게 되느냐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게 과거에 리먼 사태 때도 일단은 시장 내에서 모든 게 뭐 전혀 문제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리먼을 파산을 시켰었거든요. 그런데 막상 파산을 시켜보니까 그거에 대한 후폭풍이 상당히 컸습니다. 그러니까 그렇죠. 이번도 일단 헝다가 뭐 파산이 돼도 큰 영향은 없을 거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 정도 규모의 회사가 파산이 되면 어떻게 될지는 어느 누구도 예측은 쉽게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중국 정부의 대응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조금 지켜보시는 게 뭐 헝다그룹 사태의 진척을 좀 더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헝다 이슈까지 짚고 왔습니다. 오늘은 임순재 루크 투자연구소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